뭐가 있길래 계속 궁시렁궁시렁 이거 봐라. 뭔데? 아, 이 호텔 뭐 촬영하나 보다. 오늘은 세부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체크아웃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세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새벽 비행기밖에 없어요. 새벽 2시 비행기. 그래서 좀 저렴한 숙소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쉬다가 공항으로 갈 생각입니다. 오케이, 브로. 아, 어제 해파리 떠물려가지고 아 간절했겠네. 해파리가 나와줘. 해파리. 나는 해파리. 근데 여기도 해파리. 이제 우리의 여행이 막을 내리고 있다, 친구. 어, 끝났다. 4일 동안? 5일이지, 정확하게. 3박 5일이다, 얘가. 아, 돌아갑니다, 진짜. 재밌어, 돌아갑니다. 재밌었다, 친구야. 수영할 때 너무 재밌었다. 그거 뭐고? 어, 어땠는데, 그래? 호핑 그 호핑 또 어땠는데? 호핑. 어. 솔직히 처음에는 진짜 이게 뭔가 싶었는데. 너무 재밌었다. 그, 우리 JR? 어, JR 친구, 동생.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니까. 나도 호핑투어를 솔직히 좀 해봤거든, 몇 번? 주로 혼자 했어, 호핑투어를. 니랑 같이 하니까 진짜 재밌더라. 이게. 그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또 니도 수영을 잘하니까 같이 뭔가 좀 수영 깊은 데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재밌었다. 물이 역대급으로 맑았던 것 같아. 첫 번째 포인트는 별로였고, 아, 그래. 두 번째 포인트가 진짜 맑았어. 체크는 안 해도 된다. 내가 해놨다, 해놨다고, 체크는? 응.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비상구석으로 내가 예매까지 해놨거든. 아, 진심? 어. 헬로. 네 가방 그때 안 붙이나? 왜 그걸 굳이 두고 타지? 왜 굳이 막고 타고? 늦었잖아, 그거 다니기. 아닌데? 열팀 지연돼가지고 8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아닌데? 알았어. 아, 아닌데? 진짜 마지막 기회다. 아, 아닌데? Mr. Jang Yong-il. Me. Mr. Kim Min-kwon. Do you have any salmon kebab? Only Kim-e? Yeah. He's a strong guy. 아이고, 지금부터 4시간 20분 정도 기다리시거든. 또 지연돼가지고. 그니까. 편집이나 하자. 니 지금 그냥 VPN 연결했나? 인터넷, 야, 니 낀 당한다. 이럴 때 필요한 광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VPN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VPN이 뭐냐면 가상사설 네트워크로 암호화된 터널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온라인 사생활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보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공용 와이파이들을 사용하려고 할 때 해커들로부터 해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할 때도 카페를 가거나 숙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서프샤크를 켜둔다면 해킹으로부터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VPN을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많은 여행자들 혹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는 없지만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구매하여 사용해보시고 별로다 싶으면 언제든지 30일 이내에 환불하면 환불해준다고 하니 속는 셈 치고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설명란에 보시면 서프샵에서 워터풀로 발행해준 코드가 있는데, 이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해서 최대 6개월의 무료 이용 혜택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Hello. No morning. 안 피곤하나? 꽤 피곤하네. 왜, 왜? 아이씨, 놀래? 감사합니다. 어, 여기네? 뭐야? 제일 앞이네? 민고해. 잘 가라. 개춘데. 근데 오늘 바로 차원 가나, 지금? 조심히 가라, 친구. 즐거웠다, 잠시나마. 내년에 다시 보자. 아. 우와. 이 여섯 버스 타는데 빨리 타라. 빨리 타고 가라. 가래. 어, 친구, 조심히 가라. 그래. 나중에 봅시다. 가래. 아, 즐거웠다. 꿈 같았다. 아, 그 북한 쪽에 새로 다이빙장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바다 근처니까 이순신 대로라 지었지 않을까요? 다이브입니다. 이거 설정해 놓으셨네. 여보세요? 네, 형님. 그 혹시 형님 오리발 하나 있으신가요, 남는 거? 네.
아, 그 아마 근데 다이빙장에 스노클링 장비 대여 가능하다 적혀있었던 것 같은데. 어, 맞아. 아, 네네. 아, 그럼 가서 빌려야겠어요. 차가 알고 보니까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지금 수트랑 급하게 해가지고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이빙장 있나? 그런가 본데요? 그런가 본데요. 저도 여기는 아예 처음 들어와봐가지고. 처음으로 사장님들분이 한번 들어와 봤어요. 아, 저도 여기 이번에 새로 생긴 땅 아닙니까? 부산에 다이빙장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있거든요. 처음에 한 송도 그리고 뭐 구서 이렇게 등등 다이빙장 있는데 이번에 엄청 깊은 다이빙장이 여기 부산에 생겼어요. 거의 수심이 30m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엄청 이쁘게 꾸며놨다 하더라고요. 아직 가오픈 상태인데 전화로는 예약을 받아가지고 오늘 다이빙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여기 오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런 게 아예 들어가는 길 자체가 지금 뭔가 다 정비가 안 된 느낌이라 되나? 어, 형님. 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같이 오셨네요? 아니요. 아, 따로 왔어요? 먼저 왔고. 아. 대장님. 사인 분 해야지, 니 건지 알지? 제가 이번에 새로 제가 개발한 사인이 아니거든요. 아, 사인을 또 개발하시는구나. 에. 원래는 되게 간단한 거였는데. 어때요? 오. 뭔가 있어 보인다. 여기 뭐라도 적어도. 아, 괜찮네요. 좋니? 좀 이따 봅시다. 미안합니다. 들어 간다고 기다리고 있나 보네. 왔다 사람 많네. 저분들은 또 어떻게 알고 예약하셨을까요? 여기가 최대 수심 몇 미터예요? 24m라고 하네. 아, 24m면 어, 형님이랑 동지한테는 쉽겠다. 24m면 그래도 다이. 아, 엄청 깔끔하게 돼 있네. 아, 맞네. 진짜 여기가 부산에서 제일 좋은 곳이네. 그냥 최첨단인데. 이거 나중에 저 써봐도 돼요? 네. 재밌겠다 이거. 사이즈 맞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멋진. 네. 그 다음에 원. 하시고요. 네. 귀엽네 이거. 노란 색깔. 네. 오, 신기. 여기 안이 바로 그건가 보네요, 다이빙장. 이야, 보홀이네 보홀. 아, 여기가 바로 10m인가? 아, 5m? 저기가 깊다 보다. 어, 야, 밖에 이쁘네. 밖에 설마 나가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다. 추워. 호텔 안에서 장비 빌릴 수 있죠? 어디? 아, 알겠습니다. 오, 괜찮나? 이 정도면은. 오, 따뜻한데? 야, 근데 다이빙장 진짜 크다. 깨끗하다. 어, 깨끗하다. 야, 오리방 이런 게 싹 다 아예 새 거네. 이게 또 제 장비만 보면 안 되거든요. 새로운 작품들을 또 봐야 돼. 그래야지 보는 안목도 커지고 다른 장비가 어떤 게 좋고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말했을 거.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3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놀았으니까 몸이 정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 수심 깊은 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수심 조금 타보려고 합니다. 깨끗하다. 아, 근데 깨끗하다. 아예 그냥 갑옷 다이빙장에 거의 최고인데? 레벨 2들이고 형님은 감사하고 저는 원.
6m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살짝 더 내려가면 올라올 때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빨리 올라왔습니다. 한 번 더 도전해봐야겠습니다. 가지. 할 수 있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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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만 더 하면 되잖아요. 어. 중창기 5초만 더 하면 돼. 이 컬만 잘하고. 공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야. 네.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혹시 피자 괜찮으세요? 나 피자 좋지. 바로 앞에 부산역 앞에 이재모 피자가 생겨가지고 뭐 드시겠습니까 형님? 찐찐뽕. 로봇이 같다. 원래 그거는 남북방. 근데 치즈가 찐찐이네 이거. 와 피자 또 왔다. 둘 다 많이 먹으니까 이거 많이 딱 치즈가 예술이네 진짜. 치즈가 나요. 근데 이렇게 대본 쓰고 말하는 거야? 어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인기 많은 이유가 있네. 우선 필리핀에서 잘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또 일상을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이랑 그리고 이제 소울리를 같이 챙기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둘 다 잘 안 된 느낌이라가지고 벌써 이번에는 소울리 좀 챙겨가면서 생활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